색칠 한 부, A, B, C, D 전체가 36일 때 색칠 한 부분의 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거부는 거라고. 이해 가냐, 안 가냐. 이렇게 보조선을 거봐봐,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한번 거봐봐. 근데 긋지 않더라도, 요 두 번째 건 긋지 않더라도, 요거 하나의 넓이는 몇 분이면? 전체, 요 삼각형 넓이. 3분의 1이지. 그거 생각해야지. 이게 쪼개져서 보여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여기 넓이도 얼마? 3분의 1이겠죠. 근데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을까, 안 같을까? 당연히 같겠지. 하나만 보여서 넓이 반대로 하면 끝나겠죠. A, B, C 전체가 36이라 했지. 그럼 요거 얼마라는 얘기야? 18. 18에 3분의 1이니까 얼마? 6. 6의 2배니까 얼마? 10이 끝이야. 근데 얘가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진짜 나올 때는요. 이렇게 나오거나. 됐어요?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냐? 요거 넓이고. 어떻게 뭐예요? 요거는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 간의 닮은 관계 통해서. 아. 1대2가 넓이도 몇 대냐? 4대1 나와야 되겠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나왔나요? 요거는 어떻게 나올까? 이거 전체 오각형 넓이 구할 수, 이거 공식도 있다, 얘들아. 공식 외우지 마라. 네. 그 공식 알려주면서 되게 신기하지? 외우고 있으면은 되게 신기한 거 금방 풀 수 있어. 애들 해먹는 거. 이거 너만 알고, 아, 너만 알고 있으면 학원이 막 꼬셔요. 네. 응? 공식 알지 마. 공식 쓸데없는 게 없어. 왜요?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왔어. 공식 알려가지 마요. 알겠죠? 뭐 아는 것도 어렵지도 않아요. 전체 A분 놓고서 생각하는 거. 거기 몇 분이 몇이다, 이런 건데. 요렇게 생긴 요 사각형의 넓이는 구하다. 구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파란색. 요 오각형 넓이 구할 수 있지. 아까 구했잖아? 네. 거기서 이 삼각형 넓이 아까 구할 수 있었지. 아. 뭐 빼면 돼요. 또 하나. 노란색.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닮은 비 나와 안 나? 2대 3이, 2대 3이죠? 맞냐, 안 맞냐?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었어. 있어요.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반쪽이면 두 개짜리잖아. 이해 가냐, 안 가냐? 그지? 그럼 이삼각형 넓이랑 이삼각형 넓이랑 2대 3이니까 4대 9 나오겠죠? 그럼 여기 넓이는 5가 나오겠죠? 여기가 3.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아직 안 배웠으면 잘 몰라. 여기 한번 배웠거든. 배웠어? 닮은 비 A 대 B면 넓이 비 몇 대면? 알면서 이 깍쟁이 같은 새끼. 뭔 짓이야? 부피는? A 대제곱 대? 비슷해. 너만 쉬지만. 잠깐 쉬었다가 나가서 갑시다.
검은색, 노란색. 그래, 다 흰색이랑 금색이래. 예쁘다. 이거 감당이냐? 뭐. 근데 흰색깔 감당. 하루 만에 바로 들어와서. 배터리 충전이 이 정도면 패밀리 신발 뜨잖아. 멘트. 어. 아드님은 핑크색이야. 어떻게 생각해? 민트 색깔이야. 이거 민트 색깔이지. 노래는 막 개빡치네. 아, 이상하다. 해보시기로. 어, 진짜. 그 언제 그 페메라 하나 했거든? 손톱이 없는데 내가 한 손으로 원래부터 다. 오늘은 좀 모르겠어. 원래 나 남자들 먼저 오는 거야. 근데 이거 되게 시크해. 근데 이렇게 원래 만나서는 약간 되게 서희야, 김서희. 선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한 번도 안 했고. 그 남자애 좋아해. 아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얘 좋아하는 애 있어. 누구야? 그럼 못생겼어, 얘. 아, 뭐야. 이놈이야. 근데 만나면 되게 재밌어. 피어나는 게 너무 애같이. 그, 약간. 아, 왜 니가 만나는 거 맞지? 너무. 가인 특대원한 약간 인기가 많았어. 어우, 씨. 너 누가 만나는 줄 알았어? 너 118년 동안. 니 되게 잘한다. 기술이 완전 뛰어난 내 친구 있잖아. 내 아침마다 썸치라고 먹었잖아. 아, 그래. 나 진짜 그거 제발 안 쓰면. 이렇게 하면 애들.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때. 어떻게 쓰냐, 너. 내가 맨날 학교에서 잤단 말이야. 세 모아서. 이렇게 딱 누워서 자면 여기가. 그걸. 이게 약간. 라인 선에다가요? 라인 선에다가 하는 것도 맞긴 한데, 이거를 딱, 그리고, 이거를 애들이 보통 다 이렇게 누르고 계속 그대로 있어. 이거 딱 달아주면 안 돼. 데이터 없어졌대. 한번 떼줘야 돼. 막 이렇게 떼줘야 돼. 그렇게 안 해도 사실 되긴 하거든. 자연스럽긴 해. 근데 그거는 그 새끼가 잘못하는 거. 야, 너 진짜 잘한다. 야, 계속 보니까 너 진짜 잘한다. 왜 이래? 빨리 해. 김영민. 내 과도 덮을래? 짧아, 그럼 나 어차피 닥쳐, 씨발. 말하지, 떠들지 넘었거든. 미안. 병신생. 빨라. 왜 네 이야기를 안 나오지? 선배한테 한 거야, 이건. 그렇지 않아. 아, 왜 아 소리야. 난 눈을 지나가는데. 이거 위에는? 아하. 내가 나온 건가 보다. 뭐 진짜. 아하. 이건 뭐 다 한 말인가. 하려고. 아, 내가 이거 보여줄냐? 미안해, 맨날. 아, 어, 수고했어. 아, 그 친구가. 개 똥 같아. 예, 뭐. 준세 같아. 이거. 왜 사? 이거. 암. 안 죽어? 내는 암. 안 좋아. 내가 성공적이네. 이제 쇼 타임. 토크쇼 토론을 해봐요. 일나 빨라. 이거 봐봐. 그 다음 내용. 쇼 언제냐? 근데 저희 그 마피아 하는데 막 할선 뭐 잡수 아니 할 잡수. 직선이겠지? 잡수 먹으려고 잡수 먹으려고 뭐야? 뭐야? 무당? 아니 무당? 학교에서 무당이면 수원
손을 왜 놔? 싸움을 어디? 성공으로 시험하는 뭐 한 개씩 많이 준비 수학을 왜 공부 그냥 다음 주 목요일에 수험 학교에서 수험 공부 가서 못 오게 돼요. 아 잠깐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 가요. 근데 너 혼자 온가? 네. 그리고 해야 되고 꼭? 이미 신청했어요. 교육청 올랐대요. 아 이거 공고 채무를 왜? 너 공고 가려고? 아니요. 근데 왜? 다른 건 줄 알았죠. 원래 보통 학교 빼먹으려고 신청했는데 차였어요. 아 근데 대박 졌습니다. 중3 되면은 저쪽에 우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제 얘기 나올 텐데 아 근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빠진다고? 뭐? 잡선? 접선. 내신 공부하는 거. 그럼 뭐? 팔선. 제가? 어, 뭐 한 얘기 있지 않았어? 12월 초. 어? 12월 초. 12월 초? 3학년이 11월. 11월. 따로 봐? 그 빨리 3학년, 올려야 돼. 3학년 2학기 거는 빨라요. 아니, 지금 왜 힘들어. 잠깐만. 이제 빨리 해야 되네. 아, 내신. 학교에서 네. 배우고 있어요. 수업. 발목이 어렵다. 발목. 발목 매신 내신. 알겠죠? 그 사각형 복잡이 많아. 알겠죠? 그 다음에 예린이는 그 확률. 세 개 중에 사각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안 하고 있어? 네. 저걸 꺾어낸다. 발목 부러졌어? 아, 아 이거 뭐. 저희는 지금 내신. 내신? 네. 네. 그거 다 남았어요? 다 남았어. 다 남았어. 3개. 우선 뭐 소설 하나 하고 나오는 게 대신에 미리 나오자마자 사진 찍었어. 180도 뭐 감정을 떴어. 180도 봐요. 180도. 그래, 아니, 아니. 얘들아. 더 위로. 더 위로. 얘들아. 그래, 거기. 그거. 머리 좀 깎고 다녀. 아, 그런 거야. 여기 봐봐, 180쪽. 닮음의 마지막 단원이야? 네. 닮음의 마지막 단원.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넓이, 하나는 높이, 하나는 축도와 축척. 이렇게 나오고 좀 좋아. 축도와 축척은 같이 선생님하고 설명을 좀 들어야 돼.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 한 문제는 나올 텐데 한 문제 늘 틀려요. 축도와 축척은 내가 이때 얘기했다시피 나한테 배우게 된 걸 매우 감사하게 되겠지. 잘못 비단은 이거예요. 내신. 그런 내신 대신. 네, 사각형 그 다음이에요. 뭐 다른 친구 다른 어떻게 학교에서 원래 시험 터잖아. 한국에 계신 대신? 네, 여기서 잘못 비단은 한국에 더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친구들부터 많이 까먹었지. 아, 그거 최대한 빨리빨리 해야 돼. 이거 닮은 다 끝나면요, 얘들 진도를 분리해서 나가야 돼. 예린이가 시험 범위가 틀려가지고 세 명은 삼각형 외신 내신, 이건 삼각형 네 명. 너를 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저희 뭐냐, 예린이는 확률 이렇게 나가야 돼. 예린이가 범위는 좀 적지만. 여러분들 전에도 고생했으니까 확률이 거기 없죠. 180도 봅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내용에서 다 필요 없어. 네, 다 필요 없고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해. 알겠죠? 착한 적 한번 개념 수업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개념을 간단하게 가르쳐준다고 해서 개념을 별로 안 중요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 맞아요. 네. 정육면체 갖고 얘기하면 한 방에 해결되니까 정육면체 갖고 얘기합시다. 여한변 길이 A자리야? 됐어요? 면 하나만 갖고 얘기합시다. 여한변 길이가? 여한변 길이가? B라고 얘기해보자. 라고 했어요?
닮았대? 둘이 닮은 비 몇 대 몇이야? A 대 B. A 대 B죠. 이건 길이의 비, 랭트의 비야. 랭트 길이의 비야. 알겠죠? 그 다음 스퀘어 넓이. 이걸 얘기할 건데 얘 넓이 얼마나? A 제곱 나오죠. 얘는 뭐나? B 제곱 나와. 닮은 비가 A 대 B면 넓이는 A 제곱 대 B 제곱이야. 이게 강한 거. 그 다음 부피, 볼륨이라고 하죠. 대문자 V자를 많이 쓰는데 얘는 어떻게 나와? A 세제곱, B에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안 갔을 텐냐? 네. 이해가? 연습 한번 해봅시다. 네. 닮은 비가 1대 1에. 닮은 비가 1대 1에. 랭트의 비가 1대 1이라는 얘기지? 네. 넓이 비 몇 대 몇 나와? 1대 4. 1대 4. 그 다음 부피 비는 몇 대 몇 나와? 1대 8 나와. 여기서 3배 하는 거야. 여기서 3제곱 하는 거야. 이해가? 그럼 3제곱수에 대해서도 쪽, 아, 여기 좀 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봐봐. 넓이의 비가 4대 25래. 넓이의 비가 4대 25래. 근데 부피의 비를 물어볼 때 있어. 됐어요? 그 넓이에서 부피로 가려고 하지 마. 넓이에서 랭트 갔다가 랭트에서 부피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뭐야? 2대 5. 2대 5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대? 8대 125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조심해야 될 게 있어. 하나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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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칩시다. 기본적으로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 랭트, 길이의 닮은 비 들렸다가 닮은 비 그래서 중요한 거야. 부피비를 얘기하는 건데 부피를 얘기하는 건데 부피를 얘기하는 거야. 부피를 얘기하는 거야. 왜 녹화가 되고 있냐.